네, 저 뉴스토마토의 최병욱 기자라고 합니다. 후보님 어제 국민의힘에서도 후보 대장동 의혹으로 인해서 민주당에서 내용이 있을 거라 그런 얘기를 했었고, 여권 일부에서도 사퇴 또는 사과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런 수사 결과 보고 말씀하시겠다고 했지만, 수사 결과가 밝혀진 이후에 유동규 전 사장이라든지, 지금 언론에는 정진상 실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연관이 되었다는 것이 좀 드러나면 어떻게 좀 책임을 지실 건지 궁금합니다. 관련 없는 사람 추측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신이 아니라서 모르고, 진실이야 하늘과 땅과 당사자만 알겠죠.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여전히 진짜일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가지는 휘하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퇴를 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 다 사퇴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전 직원이 뇌물받고 부정행위하면 대통령이 사퇴합니까? 도지사가 관할 하고 있는 어디 저쪽 공공기관에 누군가가 부정행위하면 사퇴합니까? 도지사가 직접 지휘하는 2, 3만 명에 이르는 직원 중에 한 명이 부정행위, 경기도에도 있습니다. 저희 감사로 많이 밝혀내기도 했는데, 부정행위하면 제가 관리 잘못했으니까 사퇴해야 된다. 그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식과 좀 원칙에 따라서 좀 얘기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뭘 잘못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관리 책임을 제가 도덕적으로 지겠다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무슨, 네. 내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아, 괜찮아요.